안녕하세요, 혼초입니다. 다들 잘 지내시나요? 날씨가 계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. 오늘은 멜번 근교 블라마린 공항 근처에 있는 오르간 파이프 내셔널 파크에 다녀올 겁니다. 공원 이름이 왜 오르간 파이프 내셔널 파크냐고 하면은 공원의 상징인 현무암 기둥이 있는데 이게 꼭 오르간 파이프 모양으로 생겨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오르간 파이프는 용암에 있는 것과 균열에 의해 형성된 현무암 기둥의 집합체입니다. 오르간 파이프 국립공원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. 아무쪼록 더 쌀쌀해지기 전에 오르간 파이프 파크로 나들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오르간 파이프가 만나 먹고 아무튼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표지판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요. 오르간 파이프 다 온 것 같아요. 오르간 파이프 호주에 살면서 좋은 점은 이렇게 내셔널 파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이제 트레킹 코스인데 왕복으로 30분 걸린다고 나와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1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항상 여유롭게 이제 시간이 나와있는 거라서 항상 그 시간보다 짧게 걸리네요.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저기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들렀다 가야겠습니다. 시즌이 시즌인 때라 아직 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어디 다닐 때, 산길 다닐 때 여기 맹독성 뱀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화장실 갈 때도 미리 바닥을 잘 한번 살펴보고 네 뭐가 있나 없나? 한번 네 위험한 부분 확인하고 가야 돼요. 화장실 얘는 내셔널파크 오면 이런 식으로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요. 한국 푸세식보다는 굉장히 깨끗하죠. 이를 보겠습니다. 걸어오다가 목이 한두 번 따끔따끔 했는데 뭐 물린 게 아니겠죠. 아 여기가 몇 번 따끔따끔 했거든요. 뭐 물린 게 아니긴 바래요. 오 이제 보인다. 네 보입니다. 오르간 파이프 이 카메라에서는 아직 16mm로 촬영하는 거라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제 눈에 벌써 보입니다. 오. 멋지네요.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포토존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아까 사진 표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거. 그래서 포토존 표시가 아까 있었거든요. 지역이 플라마린 근처라서 비행기가 많이 다닙니다.
계속 지금 비행기가 난 지나가고 있다. 오! 엄청나게 났다. 막상 왔는데 볼 건 막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다른 쪽 보러 갈 예정입니다. 오늘 진짜 평일에 사람도 없고 날씨는 정말 죽이는 것 같아요. 쭉 400m 더 가야 돼요. 오늘 좀 많이 추울 줄 알고 옷을 꽤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와 짜 죽을 것 같아요. 제가 평일 수요일 날 와서 그런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서 좋긴 한데 가끔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또 좀 무섭죠. 미국처럼 곰이나 뭐 그런 게 나올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혼자서 여행을 많이 하니까 이 혼자 다니다가 길을 잊어먹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녀서 편한 점도 있는데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. 혼자 다니면 좋은 점은 상대방에 구애받지 않고 나 가고 싶은데 가고 뭐 차 타고 오다가 아니면 라이딩하고 오다가 그냥 어 여기 괜찮네 싶으면은 그냥 거기 서서 잠시 쉬다 오고 사진 찍고 뭐 드론 날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틀리죠. 그리고 뭐 도중 중간중간 화장실 같은 데도 들러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자체가 또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고 예 불떼기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저까지 내려가기 귀찮아집니다. 안 내려갈래요. 저 얼추 공원 내부는 다 돌아본 것 같아요. 공원 내부는 다 돌아봤어요.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큰 내셔널파크가 아니라서 30분만 돌면 다 도는 것 같은데 이게 멜번 근교에서 자연 뭐지? 자연 광경? 한국말도 이제 잘 안 나오네.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파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왜 이렇게 클로버들을 많아? 네이클로버도 있나? 네이클로버는 안 보이네. 오르간 파이프 다녀왔는데 남들 안 다녀오는데 그냥 한번 다녀왔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별로 볼 게 없어 봤는데 이제 다시 시티로 돌아갈 겁니다. 지금 시계를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났어요. 인지 시티까지 가는데 한 30분? 차마 크기는 시간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어요.